알아볼까요? 주부들이 말하는 겨울철 최대의 피부 고민은? 겨울에 외출만 하면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이것은 찬 공기에서 수축되었던 혈관들이 따뜻한 기온에 의해서 확장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평소에 보습과 혈관 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철이면 자주 나타나는 안면 홍조 현상. 평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보습을 위한 수분 크림과 모세 혈관 강화 기능에 있는 비타민 팩 또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한 얼굴 각질 제거를 더 자주 한다거나 세안을 할 때마다 얼굴을 3개 문지르는 버릇. 수건으로 예민한 피부를 비비듯 닦는 습관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화장으로 홍조를 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홍조를 띤 얼굴은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펴발라주시고 유분기 있는 크림템의 파운데이션을 볼부에 고루고루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화장을 하면 당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파이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화장을 해도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스팀 미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물을 팔팔 끓인 후 얼굴에 긁김을 쐬주거나 끓인 물에 수건을 적셔 물기를 짜낸 후 얼굴에 덮어주면 스팀 미용법 끝! 간단하죠? 또 하나 스팀 미용을 끝낸 후 보습크림을 발라주면 촉촉함이 오래오래 지속된답니다. 겨울에 화장을 하면 이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분 에센스 성분이 함유된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보습 성분이 많은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꼼꼼히 펴발라주는 것이 겨울철 화장의 포인트. 또 하나, 겨울철 피부 건조와 당김의 주 원인인 파우더는 붓을 이용해 털어내듯 가볍게 발라주는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관리가 필요한 겨울, 단단하면서도 현명한 겨울철 피부 트러블 대처법으로 밝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참이 각질 일어나면 말이죠. 아니요, 이게 피부가 들뜨고 들뜨다 보니까 또 화장도 안 먹고. 아니, 교수님, 조금 전에 봤더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응급조치 이외에 다른 응급조치들 또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오늘 저의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갈 것 같은데요. 예, 아낌없이 좀 주십시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 볼이 빨개지시고 각질이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민감함과 동시에 이제 건조함이 있는 그런 각질이 있는 피부인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응급조치 부를 때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밖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샘플용 토너 들고 다니세요. 저는 지금 큰 걸 갖고 왔는데 이 샘플용 토너,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킨이죠. 스킨을 면소매 충분히 뿌리시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집에 갖고 계신 에센스나 아니면 샘플 로션도 괜찮습니다. 예, 면소매 소량 따라서 충분히 면소매를 적셔줍니다. 예, 적시신 다음에 이거는 지금 큰 형태인데요. 그 각질이 일어나 있는 부위만큼 작게 잘라서 그 부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붙이는 거예요? 예, 좀 오래 지속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 많이 민감하시다면은 붙여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수정 메이크업을 하시고요. 여보세요. 네. 예. 아, 이거 붙인 거구나. 예, 말씀하세요. 네. 예. 바로 뭐 저기 지금 메이크업 수정을 하셔야 될 경우라면 그냥 살짝 두들겨 주시고 그 위에 수정을 하셔도 확실히 들떴던 그런 각질들이 가라앉으면서 훨씬 더 깨끗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 2A 케이크나 컴팩트를 쓰실 때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보통 마른 퍼프를 가지고 2A 케이크나 또는 컴팩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물에 한번 적셔서 꽉 짜주세요. 퍼프를요. 그래서 물기가 살짝 손에 만져질 정도로 물기를 완전히 짜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2A 케이크나 컴팩트를 발라서 손등에 밀착을 시켜주시면은요. 보습력이 있으면서 각질이 떴던 부위가
확실히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투명 화장이 유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우더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파우더 어떻게 쓰세요, 보통? 여러분,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퍼프를 가지고 두들겨서 사용을 하시죠? 근데 두들기면서 있던 각질들이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어디 병원에 다녀오셔서 특별히 그 필링이나 다른 각질 제거를 위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집에 있는 가장 큰 브러쉬를 선택을 하셔서요. 브러쉬에 파우더를 듬뿍 바르세요. 듬뿍 발라서 옆에 박범수 씨 손등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예. 예, 각질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그냥 털듯이 발라주세요. 가볍게. 그러면은 피부에 자극도 덜하면서 예, 투명하고 또 깨끗한 피부로 연출이 되고요. 각질이 확실히 그냥 이렇게 스펀지로 막 날리듯이 바르실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정리정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아까 또 말씀드린 게 그 립밤이나 립, 네? 입술 전용 그 보호제를 선택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무조건 여러분이 꼭 비싼 제품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입술 전용 그 보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번들거리는 타입은요. 입술에 썼을 때 그다음에 이제 립스틱을 바르시기가 좀 안 좋고요. 아침 저녁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입술 전용 보호제를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오래 입술 화장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전화를 주세요. 예. 네, 바르시고요. 네. 제가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제 친구 중에는 겨울철만 되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 다녀요. 네. 특히 가죽 장갑을 네. 아주 선호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그런 장갑 같은 것이 겨울철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멋을 위해서 연출을 할 때는 가죽 장갑이 좋겠지만요. 오늘은 이제 뭐 우리가 각질과 보습과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기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남들이 보면 웃겠지만 저는 이런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그 여성분들은 꼭 장갑을 네.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손가락이 네.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손가락 장갑 끝까지 다 막혀 있는 타입은요. 우리가 네. 그 혈액순환에 뭔가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손가락 장갑을 끼실 경우에 이렇게 끝이 오픈돼 있는 타입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은 벙어리 장갑도 끝에는 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다 막혀 있는 거는 또 다른 일 하거나 벗고 끼고 하기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운전할 때 이제 이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그냥 예쁜,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쓰는 거니까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기능만 생각한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오늘도 생생한 뷰티 정보로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생생 뷰티 정보에서도요. 겨울철 손관리, 아주 부드러운 손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겨울철 각질 고민은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여자의 나이, 얼굴로는 속여도 손으로는 못 속인다는데 거칠어진 손을 매끄럽게 만드는 비결 대공개! 생생 뷰티 정보, 촉촉하고 부드러운 손 만들기! 집안일 때문에 거칠어져 고민인 손